시간에는 바다의 요요히 떠다니는 갈매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 앞바다 갈매기. 뒤에 한 4cm 정도를 남겨주시고, 앞에 11cm짜리를 하나 만들어, 11cm. 그리고 여기는 4cm짜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이 묶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4cm짜리를 조금을 또 나눠주세요. 나눠서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또 잡아당겨서 비틀어 버리시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 갈매기 불인데 이걸 이렇게 밑으로다가 잡아주시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아주 이 모양이 됩니다. 이 모양. 그 다음에 위에를 딱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구부려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을 딱 잡고 이거 잘해야 돼요. 이빨로 뜯어봐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바람을 좀 뽑아주셔야 되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뽑아가지고 묶어주십니다. 이쪽도 이쪽과 똑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묶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갈매기를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날개를 꺾어주시면 유유히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눈과 코를 그리면 나단 리빙스턴 시벌이 되죠.